거기를 찾아 나서겠습니다. 드디어 도착했습니다, 롯데밭. 자, 이렇게 롯데마트에서 30% 세일을 받아서 초밥과 양념치킨 그리고 맥주를 샀습니다. 와, 오랜만에 사치 한번 부려봐도 되겠죠? 근데 너무 추워. 근데 안에 들어가서 못 먹을 것 같아요. 안에 들어가서 먹으면 괜히 한 입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영상도 못 찍으니까, 아, 춥지만 밖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그렇게 안쓰럽게 먹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음식을 사고 먹을 데가 없어서 결국 SK 앞으로 왔어요. 다행히 벤치가 있더라고요. 이 벤치에 초밥과 치킨을 놓고 맥주와 함께 먹겠습니다. 와, 그동안 초밥도 엄청 먹고 싶었고 저기 SK 짬밥에서는 고기도 잘 안 나와가지고 고기도 먹고 싶었는데 30% 심야 할인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게 되었습니다. 와, 개꿀다리. 일단은 거두절미하고 먹어보겠습니다. 와, 이 연어 자태 보여요? 광어랑. 와, 이게 너무 먹고 싶었어요. 그리고 치킨 게다가 소스, 이거를 칭따오와 함께 먹겠습니다. 와, 오늘 사치 제대로 우리네. 숙소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저 혼자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자, 제일 먼저 광어. 와, 오, 와, 아, 씨발, 아, 좋됐다. 아, 죄송해요. 욕해도 죄송해요. 아, 근데 지금 보여드리겠다고 하다가 밥 떨어져가지고 개망했어. 와, 밥이 3분의 2가 날라갔어요. 여기 있어, 여기. 와, 일단은 그래도 먹겠습니다. 아. 맛있다. 아, 그 연어. 연어 진짜 먹고 싶은데 간장 없이 연어의 맛을 느끼기 위해 그냥 먹어보겠습니다. 자. 아, 미쳤다. 지금 유튜브 편집 작업하고 숨도 안 쉬고 그냥 나왔는데 그냥 일단 먹어요. 근데 맛있어. 병균이 득실득실하지만 노가다매니 그런 게 어딨어. 그냥 먹은 거지. 아, 그리고 따오 따오 칭따오. 자, 칭따오까지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이거 지금 저기 있는 숙소 사람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. 제가 이렇게 혼자 초밥이랑 양념치킨 먹으면서 영상 찍는 거. 아, 그래도 제 먹이를 나눠줄 수 없어요. 이거 내가 피땀 흘리고 먼지 먹어가면서 번 돈으로 사는 건데 어떻게 줘? 안 되지. 혼자 먹어야지. 자, 이번엔 치킨. 아, 매운 치킨. 소스 없이 그냥 먹어보겠습니다. 날씨가 추워서 치킨은 얼었어요, 좀. 자, 이것도. 개꿀맛. 와, 개꿀맛 다리. 맛있네요. 그 남들이 지나가면서 보면 완전 노숙자 아니야, 노숙자. 와,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아요. 나는 프로 유튜버니까. 자, 다음 연어. 이번에는 밥 안 도망가게 꽉 잡고 간장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. 간장 와사비를 찍어서. 추운데 개맛있어. 아, 추운데 개맛있어요. 원래 개 고생하면서 먹고 그래야 더 맛있나봐요. 개맛있어. 근데 언젠가 유튜브로 많은 돈을 벌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을 절대 잊지 않으리. 아,
이 연어. 와, 이거 보세요, 이거. 어, 연어 뱃살. 이 줄무늬. 와. 전 연어 중에서도 이렇게 줄무늬 들어간 걸 정말 좋아해요. 자, 이번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것도 간장 와사비 찍고. 어. 아, 미쳤다. 기름기. 와. 제가 초밥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연어 초밥이에요. 너무 기름져. 와, 입에 넣으면은 한 몇 번 안 씻고 살을 녹아 그냥. 와, 지금 배터리 5% 남았어요. 빨리 먹방 해야 돼. 먹는 것도 빨리 해야 돼. 이런 젠장. 아이씨. 자, 이번에는 다시 치킨을 들고 소스에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정체불명의 하얀색 소스를 찍어서 그대로 올려서 입으로 치킨. 마요네즈 같은 거네. 아, 맛있어, 맛있어. 느끼해. 맥주도 한 입. 이거 무슨 프로노가다인이 아니라 프로노숙자네, 프로노숙자. 와, 길거리에서 추운데 잘 먹어요. 와, 지금 배터리가 간당간당해요. 지금 3%가 됐어요, 3%. 음식 먹다가 갑자기 핸드폰 꺼지면 안 되니까 이 남은 음식들. 요거는 클로징 멘트 하고 후다닥 먹고 저희 숙소 안으로 빨리 후다닥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오늘 밖에서 이렇게 사치를 한번 부려봤는데요. 너무 행복했네요. 이제 태국 방콕 가기까지 약 17일 정도 남았어요.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. 17일 잘 버티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이렇게 사치를 한번 부리고 또 행복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일하시느라 수고 굉장히 많으셨습니다.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. 이상 툴스 브레이커였습니다. 갑!